안녕하십니까. 에보관 이계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북 내륙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에는 남부지방에서 10도에서 12도 분포, 중부지방에서 7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 추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일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북 내륙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중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